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러분 주님 안에서 또 이렇게 주일날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참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보면 참. 반갑고 좋고 그렇죠. 오늘 특별히 <laughs> 저희가 사역 엑스포 시간을 가져가지고 이제 그동안은 뭐 사역 팀에 필요한 어떤 그런 친구들이 어 있거나 또 사역 어 소개를 해야 될어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만 여러분 앞에서 사역 팀이 나와서 이렇게 소개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조금 어 뭐랄까 생각을 좀 전환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 만화인 공동체에 있는 사역팀은 <laughs> 뭐 누군가만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사역인데 또 내가 어떤 사정상 그 일에 또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가 나 대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또그 사역 가운데 함께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이제 그게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laughs> 일단은. 뭐 사역이 뭘, 사역팀이 어떤 사역팀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또그 사역팀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또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고, 또이 사역팀에서 어떤 필요가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우리가 공유의 시간들이 좀 없었다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이제 사역 엑스포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안 하고 할 정도로 어, 굉장히 이제 중요성을 가지고 이제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 어떤 친구들은 오늘 목장 모임 없으니까 끝나고 바로 가야지 혹시나 그런 친구들은 없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딱 전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 속에 딱 다짐을 하고 오늘 내가 우리 만나임 공동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또 나는 이 사역에 어떻게 동참을 할수 있을까? 또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오후의 시간 동안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이제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한 다음 다 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오클랜드를 탈출하는 친구들이 이제 점차 점차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 11월 마지막 주에 보니까는 목요일부터 뭐 주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 우스갯소리로 저 공항에 텐트 쳐놓고 뭐잘 가라고 매일마다 인사할까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많은 친구들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잘못 나가다가 드디어 이제 갈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어, 가서 여러분들이 계획 잘하고 또 유익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후회 없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이제 목사님이 꼭 이제 출발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어,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한국에 가고 어디에 여행을 가고 좋은 경험을 하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 여행하고 누구 만나야 되고. 또 좋은 경험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나중에 여행 다 갔다 와서 그때부터 잘해야지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마음을 좀 이렇게 다시 새롭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을 때뭘 우선 순위로 두고 계획을 잡을 것인지 여러분의 계획표를 좀 다시 짰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이번 주일에는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여행하는데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임을 여러분 잊지 말고 그걸 잘 지킬 때 여러분들의 그 모든 여행의 여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수 있고 또 건강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돌아왔을 때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4절에서 7절 말씀 이제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누리고 나누어야 할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 어, 제목을 정했는데 중심된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에베소서의 뭐 성경 전체도 그렇지만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도 중심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실 은혜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또 어떤 능력으로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적혀있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깨닫고

그래서 우리 사절 말씀 우리 띄워 줬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자,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 지난 주에 했던 말씀을 좀 떠올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지난 주 이제 살펴봤었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보니까. 자,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지난주에 그건 너희와 우리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뭘로 죽어 있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근데 이 허물과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허물과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허물과 죄라고 했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과거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원래 어땠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진노를 받았어야 되는 존재였지만 결과적으로 진노를 받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어, 그 대답은 너무나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사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극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극휼이라는 단어가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어떤 동정심, 또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일컫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쌍하게 여기실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상태 때문에 그랬죠. 허물과 죄로 가득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비참하고 피 흘리고 상처 입은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정심이 너무나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아파하고 또 불행하고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눈물을 흘려보고 가슴 아파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이해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위로해줄 수 있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은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있으리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슴 아파하시고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극렬히 여기셨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슴만 아파하시고 울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어 어떤 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뭐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그게 행복한가요? 아니면 아이폰 1 4이 나와 가지고 그걸 어, 살수 있게 되고 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감을 주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웃음 짓게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지금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의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 우리의 삶은 각자가 이제 대답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행복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가장 행복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할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프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아프고 이제는 뭐 누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아프다가 의식을 잃었어요.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뭐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폰 새로 나온 거 갖다 준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고 돈 많이 들어 있는 뭐돈 다발을 준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는 거예요.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병 가운데서 고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하는 것이죠.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가 다못 고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나가 다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유명한 의사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죽어가는 날을 고쳐주고 의식을 잃었던 날을 의식이 돌아오게 만들고 다시 살게 해 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과 또그 의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겠느냐라는 것이죠. 일어나 가지고 왜 살렸냐? 어, 왜 나를 고쳐줬냐 이렇게 원망하고 따지고 막 화낼 사람 없어요 그죠 나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또 내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하, 아마 그 의사에게 한 평생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의식을 읽고 거의 죽어 있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겨우겨우 호흡만 이어가던 우리들을 그 호흡기를 벗고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거죠. 우리가 진료비를 많이 낸 것도 아니고 해달라고 사정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은 우리를 살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데 있지 않았어요. 바로 오늘 우리 또나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로 가득 차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을 다해 봤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워봤습니까? 물론 목표를 세워서 수많은 목표들이 어뭐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린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에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건 내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걸 위해서 내 모든 걸걸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운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투자할 거예요. 학비가 아무리 비싸도, 어떻게든 학비를 마련해서 학비를 낼 것이고,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통과에서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밤을 새서라도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시험에 통과를 하고, 내가 이루는 목적을 이룰 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모든 열정을 바치게 되는 거죠.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만, 또 대학 마치고, 또 직장 생활 하다가 또 공부하겠다고 하는 친구를 보면, 이제 목사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마음속으로 보면, 진짜 대단한 친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또 공부를 할수 있을까? 목사님이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돼가지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시험 안 치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다시 하러 가면 목사님 절대 못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하면 또할수 있을까? 절대 못해요. 그런데 공부를 새로운 분야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으로는 도대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 인생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이렇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와 또그 목표를 향한 열정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회사에 다녀도 나는 더 난내 삶을 위해서 공부하겠다. 또 내가 더 세운 그 목표를 위해서 나는 내 인생과 시간을 쏟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의 열정을 쏟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향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향해 있어요.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지금도 그리고 이전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관심으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이유와 목표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이 줄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해 주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뭐 나오다만 해자 <laughs> 여러분 어, 이 사랑의 위대함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별로 마음이 안 들어도 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를 알면 나도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뭔가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감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지 결사, 결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첫 번째 부분에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대단합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사실은 이 말씀을 이제 쭉 읽어나가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구원에 대해서, 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주셨고, 또 이것을 이것이 은혜다라고 설명하면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말씀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군가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때는 뭐 우리 해린이가 뭐 대단하다라고 할 때는 어 대단해라고 한마디로 끝낼 수도 있지만 해린이가 대단하다는 것을 설명하는데는 사실 너무나 많은 설명들이 필요한 거예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해린이는 뭐 머리끼리 좋아서 대단하다 이렇게 한 묶음 <laughs> 설명할 수도 있겠지. 또 해리는 시력이 좋다. 그래서 대단하다. 해리는 그러니까 키가 크다. 그래서 또 대단하다고 할수 있겠죠. 뭐한 가지 더 해야 될것 같아요. 해리는 예쁘다. 이래가지고 또이 해리니가 대단한 것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일들 또그 모습을 설명할 때에는 그 대단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대단하고 저것도 대단하고 이런 모습도 대단하고 저런 모습도 대단하고 이런 마음도 저런 마음도 대단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구석구석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다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관심이 여전하고 대단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깨닫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진심으로 도전이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그런 설명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5절부터의 말씀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가지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어떻게 실천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게 해 주셨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자, 이두구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는데 누구 안에서만 있느냐라는 게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일으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앉았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런데 무덤에만 묻힌 게 아니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를 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살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 우리의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그냥 잠시 여행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을 하는 사람은 집에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이제 출국을 해서 뭐 비자를 받고 얼마간 이제 지낼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집에 가야지만 안정이 되고 쉼이 있고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은 우리의 고향이 어디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유에 대해서 뭐 집착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행이 끝나면 우리는 이 여행지에서 가지고 있던 거는 그런 법이 있어요. 여행지에서 가지고 있던 것은 다 여행지에 그대로 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 가야 되는 거다 놔두고 집에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여기에서 막 뭔가를 자꾸 싸우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자꾸 정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나면 이제 경험하게 되겠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직 천국에 있진 않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특권들을 이미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리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우리에게 늘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리를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능력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그의 합당한 승리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내지 못하고 열정을 가지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의 그 기준에 갇혀가지고 힘들어하고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데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7절 말씀해 보면 아, 이런 은혜와 또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세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자, 은혜로 변화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는 여러 세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계속해서 우리 세대는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악한 이 죄악 가운데 가고 있던 우리들을 구원의 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런 은혜의 능력들이 오는 세대에도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렇지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동시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천국에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동시에 떠올려야 될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냐면, 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살아가는 그 동안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지금 내가 있는 세대, 또 앞으로 오게 되는 세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사용되어져야 될 도구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받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언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졌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되었어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입술로 내뱉는 모든 말들 또 그들이 삶에서 보여주는 모든 활동들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말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삶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면서 오는 모든 세대에 내가 받고 있는 은혜를 증거하고 또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왕자에 앉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전히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서 초대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해나가야 하는 일이다 라고 오늘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또 때로는 욕도 먹고 또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점차 약해지고, 심지어는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서 교회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다. 어떤 세상의 급변하는 문화들을 교회가 그에 따라서 잘 받아야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데 이유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교회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그런 일들에 관심을 두고, 그 일이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는 약해지게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점차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또 우리가 어 지식이 얼마나 많이 대단하고 또 아주 획기적인 이벤트를 많이 해나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그 중심에 복음이 빠져 있고 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살아가고 살아갈 모든 세대에 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점차 사라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미국 프로농구 NBA의 어, 올랜도 메식의 공동 설립자고 전 부사장이었던 펫 윌리엄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NBA에 끼친 공로를 인정받아서 명예의 전당에도 올라가게 되고 또뭐 80권 이상의 책을 저술한 그런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20대부터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서 성공까지 거두었던 그 사람은 또 한편으로 유명한 게 있어요. 무엇이 유명하냐면 자녀가 많아요. 자녀가 몇 명이냐면 1 8명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 보니까 이 많은 자녀 가운데서 윌리엄스 부부가 낳은 것은 아 낳은 것이 아니고 낳은 자녀는 실제로 이제 네 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1 4 명의 자녀는 입양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입양을 한 아이들을 보니까 또 상당한 수의 아이들이 좀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그 중에는 한국인 아이도 두 명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대단하죠. 이 윌리엄스 부부가 이 열여덟 명에 두 명이니까 최소 스무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여행을 이제 가고 하기 위해서 뭘 구입을 했냐면 대형 버스를 이제 구입한 거예요. 그 여행 가면 대형 버스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함께 식사하기를 하기 위해서 모두가 앉을 수 있는 뭐 엄청 큰 대형 식탁을 구매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또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할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이 부부 가운데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입양하고 돌볼 수 있게 되었을까 이제 그 이유를 누군가 물어보았을 때 그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두고 보살피는 것은 제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산다고 행복할 수 없고 행복은 나눌 줄 알아야만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입양하고 또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했고 또이 모든 것은 아이들을 위한 행복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내 자신으로서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그런 투자였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 투자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잘 전달해서. 그 사람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예, 교회에서 매년마다 새 생명 축제를 합니다. 이새 생명 축제를 하면서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어, 그런 친구들 또 정말 어,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게 돼요. 이제 하게 되는데 주저 주저 하게 되고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고 감사하면 할수록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힘들고 또 두려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역 어, 엑스포를 하게 되는데 이 엑스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 팀이 있지만 이 사역들을 해 나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오는 여러 세대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새 가족 팀은 뭐새 가족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신앙생활 잘할수 있도록 하는 어떤 표면적인 목표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중심에는 여기에 오게 된새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는 그런 내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비디오 팀도 마찬가지고, 알파도 마찬가지고, 또 찬양 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오늘 함께하는 모든 뭐 미션 팀, 찬양, 어, 뭐 행정 팀, 또 기도 팀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또 초원과 목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하지만 그 본질에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고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우리 마나인 공동체는 더 힘을 낼수 있는 공동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공동체. 힘이 빠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만나고 모임면 모일수록 더 힘이 나는 공동체가 될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기를 바라고 또 오늘 우리의 그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또 이렇게 수고하는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와 또 도전들이 가득히 넘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되고 또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내 입술과 내 말을 통해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만화임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